알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나요? 요즘 유튜브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가족 나들이를 갈 생각입니다. 온 가족들이 KTX를 타고 곡성 가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기차가 8시 50분쯤에 있는데 지금 6시 30분이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 자기야, 가야 돼. 아, 이거 애들 깨우는 게 제일 문제인데. 아, 일단 저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부었냐? 찬. 찬? 장미 보러 안 가? 공주님, 희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진짜 늦으면 기차 놓친다. KTX 못 탄다. 빨리 되지. 왜래? 뭘? 아 왜래? 왜 이래? 아니 머리 가라앉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뭘 왜 이래? 왜 이래? 빨리 하냐고? 어. 아. 왜 희부야? 어, 그렇게 키운 거야. 아. 찬아, 옷 빨리 입으라잉. 메롱. 안 발랐어? 옷에. 시간이 애매해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결국에 얘 놓쳤죠? 예. 다음 거 예매했습니다. 오늘 우리 늦었잖아.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희가 자꾸 옷 안 입는다고 뗐었으니까. 희는 누구 잘못 같아? 오빠? 뭐였어? 다 내 잘못이다. 오늘 꽃 보러 가자. 꽃. 왜 물 아꼈어야지. KTX 기대됩니까? 응. 아빠도 자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차는 기대된다. 기차게 왜 이렇게 기차 타면 이걸 근데 원래 계란 먹어줘. 왜? 아빠 어릴 때 기차 타면 계란 무조건 먹었어. 머리 깨도 돼? 어. 된다고? 아니. 아빠 머리 깨봐. 어? 세게. 안했어. 기졌다. 아파? 자, 도착했습니다. 광명에서 KTX 타니까 2시간 걸리네요. 제가 KTX를 많이 안 타봤는데 정말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잖아, 곡성이면. 얼마나인데? 오, 만점! 텐션 좋고! 곡성 장미축제에 갈 건데. 오빠, 나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 똥냄새 나. 똥냄새 난다고? 아무튼 여기랑 바로 붙어 있어서 역으로 나가면은 저쪽으로 보이는, 예, 저기가 바로 장미축제도 하고 뭐 기차 전시회 놓고 뭐 그런 데가 있대요. 와, 역도 이쁘다. 이거 멋있지? 성 같지? 성. 자, 드디어 입구에 왔습니다. 자, 들어가자.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가자. 자, 표. 아, 이런 식으로 잘 돼 있다. 통과. 가, 지나가. 또 찍어야 되잖아. 자, 가고. 자, 한 명씩 통과. 가자, 가자. 야, 입구부터 무슨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 풍긴다. 약간 제주도 느낌? 무당문에 보러 갈까? 응. 무당문에 저기 있다. 계획적이네. 오케이, 출발. 야, 저 무당벌레. 뛰어! 뛰어, 빨리 무당벌레 뛰어! 자라! 아니 이게 매년 열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데 와, 규모가 생각보다 지금 스펙타클한데요? 아, 이게 생태학습관 해가지고 무당벌레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가면 뭐 체험하고 이런 건가 본데? 야, 여기 사진 한번 또 찍어라. 어, 사진 한번 찍어. 야, 일단 남는 게 사진이야. 사진 뽕 빼야 돼. 오케이. 개복치. 가자. 꼬마 잠자리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야, 저 버섯 타고 뭐 있어. 잠자리 무서워? 정신파괴인가 이 정도면? 어. 아니야, 근데 잠자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주는 거야. 어, 이렇게 큰 잠자리는 없어. 야, 잠자리 머리통. 잠자리 머리. 아,
아, 하늘을 날아볼까요? 엎드려서 팔을 벌리고 힘차게 날개짓 하세요. 아빠 하는 걸 잘 봐. 이렇게 하고 엎드려. 엎드려서 오른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나는 왜 안 돼? 왜 니만 날아? 야, 왜 나는 안 나냐? 와, 신기하다 이거. 공격! 이거 뭐야? 곤충들이 그것을 젤리를 못 먹게 공격하는 거, 방어하는 거 같은데? 방어? 방어? 재밌지 이거? 대박! 재밌지? 좀 하고 있어? 잘 노네요 애들, 지들끼리. 이럴 때 지금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거 우리 부모님을 따라다니려면 충전이 돼야 돼요. 여기 또 로봇 바리스타라고. 와, 씨, 로봇이 지금 만들어주는데? 주문. 신용카드를 인터뷰에 삽입해주세요. 야,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님들 여기 오시면 이렇게 쉬시고 이렇게 애들이 잘 노네요.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재밌나 봐요. 찬아 재밌어? 그래. 와, 여기가 장미꽃 핀 데인가 봐, 희야. 이쪽으로 쫙 정원이 펼쳐져 있네, 완전. 뭐해 여기까지 와서? 어? 뭐해? 아, 이게 우리가 또 약간 홍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좀 비주얼을 좀 담아줘야 돼. 저 드론으로 약간 좀 찍으려고. 이게 사고 지금 두 번째 만져보는 거라가지고. 근데 찬아, 아빠 이거 이럴 때 쓰려고 당근에 안 판 거야 이거. 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또 이렇게 지상에서 보는 거 말고 위에서 봐줘야 진짜 이쁘게 당기거든요. 오! 안녕. 야, 어디 있어 이거 드론이? 아, 저기 있다. 와, 진짜 멋있다. 장관이 같다 얘들아 저거. 7만 5천 평을 가득 채운 그 수억만 송이, 진짜 수억만이래요 송이가. 쉽게 볼 수 없는 전 세계 명품 장미가 한 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거의 뭐 국내 유일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있지? 돼 있어. 아, 이제 내리게 한다. 아? 어? 야, 잠깐만. 아. 야, 아빠가 멋지게 남았어. 야. 와, 꽃 진짜 많네 여기. 장미 봐. 와, 대박이다. 어? 자기야! 여보! 왜? 여보? 왜? 여보 어딨어? 왜 이래? 좀... 아니, 이거 꽃밖에 없는데 왜 소리가 들리지? 여보! 아, 나 깜빡했네. 왜 이래? 꽃인 줄? 꽃 봐. 진짜 완전 그냥 꽃이 만개네.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5월 11일인데 이게 행사가, 축제 행사가 20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때 되면 장미가 더 만발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그래도 진짜 볼만하겠다. 야, 뭐냐 저 조각상 봐라. 하나 대왕 장미. 아빠 좀 찍어줘. 아빠 포즈 취할게. 이걸로 좀 찍어줘. 엄마랑 같이 찍어줘. 너 뽀뽀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같이 찍어. 하나 둘 셋 하면 찍는다. 아. 하나 둘 셋. 이상한 사람 같은데. 재밌는 거야 그냥. 와, 씨. 아, 근데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화장실은? 지금 배부네. 가민성 대장 지금 배에 좀 약간 신호와가지고. 이쪽으로? 이거, 이거 미로인데 이거 일단 참. 아니, 잠깐만.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잠깐,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깐만. 아, 이거 되게 이쁘다. 아, 진짜 이쁜 거 진짜 많아. 왜 표정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셨어요? 뭘? 아, 그냥 여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너무 변하지 않는데. 아이, 무슨 소리. 아니, 화장실 좋지. 저기 갔어. 화장실 누구 왔어? 뭐야? 와, 여기 무슨 북 같은 것도 있어요. 소망정? 야, 이거 북 칠 수 있나 봐, 잖아. 아까 처음부터 들리던 북소리가 이거였네. 손 빌어. 아빠 구독자 200만 되게 해주세요. 구독자 200만 싫어. 9억 100만. 9억 100만? 그래, 9억 100만 하면서 치면 돼. 9억 100만 가자! 오우, 야오. 그런 의미에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자기도 911 사게 해주세요. 포로 찾아주게 해주세요. 찬아 일로 와봐. 찬아 잠깐만 일로 와봐. 와, 씨. 아빠가 또 피딩그로 했단 말이지. 너 피딩그로 들어봤냐? 이게 늪지대 맵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제일 기본 캐릭은 아니고 살짝 약간 돈 줘야 되거든? 아무튼 저게 생긴 거에 비해서 약간 이빨도 없고 그런데 공격력은 제법 세단 말이지. 그리고 야, 같이 가! 와, 맡아볼게. 야, 이거 진짜 뭐지? 향수 냄새 같다. 엄청 좋아. 야,
향수 같아. 진짜 향수 뿌려놓은 것 같아. 와 냄새 진짜 좋아. 이거? 오 희야 희도 맡아봐 이거 냄새 한번만. 개도 냄새 좋아? 아 어, 이것도 좋다. 색깔마다 냄새가 다르네요. 오, 근데 이 사실 처음 알았어. 그냥 장미가 아니고 세계 장미협회 명예 입상이래. 얘가 이게 만들었나봐 장미는. 이렇게 냄새 좋고 이쁘게 품종을 만들었나봐.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색깔마다 다르구나. 어 그러지. 꽃 보니까 나 그 생각난다. 네. 예전에 그거 막 장미꽃 막 하트표 만들어가지고 나 그 프로포즈 비슷하게 막 했었잖아 방에서. 누가? 자기가? 아니 그때 그 빨간색 화이트 그 200장씩 섞어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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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 새 목욕하고 있어. 와, 아빠도 쟤처럼 저 뛰어들고 싶다, 야. 쟤는 무슨 색이야? 저기 무슨 색인지 하나도 안 궁금하고 아빠 저기 뛰어들고 뛰어들어서 목욕하고 싶어. 왜 나 궁금한데? 오, 얘 진짜 화났나 봐. 엄마 찾는 거 아닐까? 아, 나도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여기 있잖아. 아, 그거는 엄마가 아니고 내 여보야. 우리 엄마는 저기 안동에 있어. 그래? 어. 아, 본인 편하겠네요. 카메라만 잡고 가면 되니까. 예? 예? 저 지금 보세요. 이거 대형 카메라 들고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여기 올 때는 유모차 필수예요. 아 이제 이따 유모차 빌리러 갈 건데 예, 참고해 두시라고. 예. 어 유모차 빌렸습니다. 이제 살 것 같네요. 해방이야. 오, 야 근데 여긴 또 뭐냐? 야 엄청 잘 돼 있다 이거 봐. 잔디가 인조긴 한데 잔디도 깔려 있고. 아 여기가 지금은 좀 이렇게 휑하니 비어있는데 이게 20일부터 축제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가수분들도 오고 각종 이벤트도 여기서 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와 축제 기간 때 여기 오면 진짜 볼 거 많겠다. 여기 오면 꼭 타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레일바이크라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타는 게 있고 또 자동으로 증기기관차로 타는 게 있는데 저는 또 오늘 가족을 위해서 또 나들이 나왔으니까 수동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내가 빌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가자! 아빠 혹시 빨리 가줄게. 갔다 올게요. 굴리는 거 맞아? 야 이거 그냥 쉬워. 이런 거는 굴리는 거 별로 안 어려워. 희도 쉬어. 너 굴리지 마. 쉬어. 엄마도 쉬어. 쉬어. 엄마는 근데 한 번씩 굴려줘도 되긴 돼. 브레이크 안 하고 있어. 브레이크 너무 세게 풀 악셀 풀 브레이크 했지 전부. 나 아니? 왜 멈춰버리냐? 나 안 밟았어 브레이크. 아씨. 아, 내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아. 내가 다 할게. 조금만 더 와. 아, 씨. 도대체 출발을 안 해. 알았어. 얘 꿈쩍을 안 해. 됐다, 이제 쉬어. 내가 갈게. 자. 생각보다 힘들진 않은데요? 네. 어우. 약간 탄색하는 정도. 어, 재밌다, 이거. 한 번 더 타고 싶다.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이제 다리가 풀린 것 같아. 아 여기 니들 탈 거 많네. 비룡열차 같은 것도 있다 저기. 와 생각보다 이거 이 쪼꼬미들 탈 거 진짜 많은데요? 이거 어린애들 탈 거 진짜 많아요. 일로 와봐. 키 높이가 키가 돼야 되거든? 야? 키 얼마나 되나 보자. 아 여기 돼야 돼 키. 아 아쉽죠. 키 약간 모자랍니다. 우리 회전목마 탈까? 그래 출발라. 그 밖으로 빼가시면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네. 비룡열차 출발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높게 올라가. 와 진짜 새가 된 것 같다. 진짜 새가 된 것 같다. 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너? 희야 안 무서워? 어 혜자야 혜자야 너무 좋아. 오 이제 내려왔다 올라갔다. 귀신의 집 있다고? 겁쟁이 아닌 사람만 갈 수 있어. 산이랑 아빠 같은 사람들. 귀신의 집 길어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좀 길어. 조금 길어? 조금? 저 다섯 살짜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인가요? 네 충분히 보여. 와 여기다 이거 봐. 와 들어가실게요. 네 저기 이거 가도 되나? 와 입구 봐. 입구 이렇게 돼. 열어 가봐. 아니 안 무섭지. 가, 무섭다니까? 나 안 무섭다. 아니야 너네. 아 진짜 무서워. 오야 이거 봐. 크게 난다고 소리가 난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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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게 그 결과입니다. 지금 실신했어 실신. 자 애들이랑 가족 단위로 오면은 자 볼거리랑 즐길거리가 그냥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 안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직 개장 전이라 가지고 예, 체험을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말타기 그리고 동물들 밥 주기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처음부터 지금 쉬지 않고 지금 구경하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즐길 게 있어요. 진짜 계속. 자 저는 지금 축제 기간 전에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아서 왔고요. 본격적인 축제 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흘간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행사가 오후 10시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이 야경도 상당히 이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야경 즐기시는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구경하시면서 끝까지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매주 토요일에 이 곡성천을 끼고 쭉 해가지고 플리마켓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숙박마켓. 거기서 또 볼거리가 다양하니까 그것도 가족분들끼리 즐기시면 또 꿀팁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오늘 제대로 즐겼고 편안하게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KTX에서 완전 뻗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체험 하시길 바랍니다. 아우!